안녕하세요 여러분, 롤스토리 자연구사의 우디입니다. 지도 위에 경로 따라 막 그려진 애니메이션 많이들 보셨죠? 바로 그걸 이펙트 없이도 쉽게 만드는 걸 알려드릴게요. 오늘 예제 파일 받아보시면 지도 사진의 현장이 있을 거예요. 저는 구글 맵에서 그냥 캡처한 건데 이런 식으로 백그라운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구간이 보이게끔 그냥 캡처하시면 돼요. 자, 프리미어 프로에서 시퀀스도 깔고 지도 이미지는 전체 경로가 잘 보이게끔 크기 및 위치도 맞춰둔 상태예요. 오늘 만들어 볼 게 지도 위 경로 따라 그려지는 애니메이션이니까 지도는 구했고 경로도 필요하겠죠. 경로는 여기 있는 펜 툴을 이용하면 깔끔하게 그릴 수 있어요. 자, 툴바에 있는 펜 툴을 선택했다면 경로 따라 패스를 그려줄게요. 예를 들어 뭄바이에서 출발해 라오스를 경유하고 그리고 부산까지 가는 코스라고 한다면, 자, 일단은 뭄바이에서 한번 클릭, 그리고 경유지인 라오스에서도 클릭, 드래그를 해보세요. 자, 그럼 이렇게 핸들이라는 게 생기면서 곡선이 만들어지게 돼요. 적당히 포물선을 그린 다음에 지금은 면으로 채워지는 필 상태라서 이렇게 보이는 건데, 요거는 이펙트 컨트롤 패널로 이동해서 밑에 보면 쉐입이 하나 생겨 있습니다. 이걸 펼쳐보면 여기 필, 면에만 체크가 되어 있죠. 그래서 필은 체크 해제하고 스트로크, 회계만 체크한 다음 여기 컬러 탭을 눌러가지고 색깔은 제가 빨간색을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끝에 보면 스트로크의 두께를 정할 수 있어요. 요거를 한 15포인트 정도로 적용해주면, 자, 요렇게 깔끔한 라인으로 바뀌게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부산 부분도 클릭, 요렇게 드래그하면 핸들이 생기면서 곡선이 완성되고, 이런 식으로 펜툴을 사용해 쉽게 경로를 만들 수 있어요. 참고로 펜툴 사용법은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나 프리미어나 다 똑같아요 여러분. 혹시나 아직 펜툴 사용법이 두렵거나 잘 모르시겠다면 제가 일러 강좌로 정말 제대로 된 펜툴 사용법 영상을 만들어 둔 게 있으니까 오른쪽 위 링크를 참고해보세요. 경로가 담긴 클립은 길이도 이렇게 끝까지 맞춰주고, 자, 그럼 지도도 구했고 경로도 만들었으니까 이제 완성본처럼 경로 따라 그려지게 애니메이션화를 시켜볼 텐데요. 사실 패스 따라 뭔가 그려지는 프리미어 프로에 이펙트가 하나 있기는 해요. 한글판에서는 선 그리기, 영어판에서는 라이트 온이라는 바로 요 이펙트인데요. 근데 이게 여러분 진짜 최적화가 이게 발로 되어 있는지 저는 너무너무 느려서 도저히 사용하지 못하겠더라고요. 혹시나 제 컴퓨터에서만 그런가 싶어 좀 찾아봤더니 그냥 라이트온 이펙트 자체가 원래 시스템 부하가 심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펙트 같은 거 사용하지 않고도 경로 따라 그려지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마스크를 사용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펙트 컨트롤 패널의 쉐입 항목을 보면 여기 마스크를 추가할 수 있는 아이콘들이 있죠. 여기서 이 네모난 마스크 하나를 추가하면, 자, 요 네모난 모양 안에서만 클립이 보이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마스크 영역을 여기다가 위치시킨 다음에 뭐 크기나 이런 것들 위치를 이렇게 잡아주고, 자, 그리고 나서 키프레임을 토글 시키고 인디케이터 바를 적당히 이동시킨 다음에, 자, 여기 있는 마스크를 이제 쭉 가서 다 보여 라고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걸어 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재생을 한번 처음부터 해볼게요. 애니메이션이 잘 들어가긴 해요. 다시 한번 더 볼게요. 애니메이션이 쭉 가다가 슝 이렇게 올라가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경로가 직선 구간에서는 괜찮은데 마지막 부분 한번 잘 보세요. 자, 이렇게 쭉 가다가 마지막의 경로는 이게 세로 방향이다 보니까 갑자기 라인이 확 나타나서, 자, 이렇게 확 나타나서 뭔가 부자연스럽죠. 이게 마스크 영역이 그냥 네모나게 생겨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네모 형태로 마스크 영역을 지정하는 게 아닌 펜툴을 사용해 직접 마스크 영역을 다 잡아줄 거예요. 이게 여러분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생각보다 시간이 별로 걸리지 않습니다. 기존 마스크는 다시 지우도록 할게요. 자, 그러니까 펜툴을 사용해 경로를 그렸다면 마스크 역시나 동그라미, 네모가 아닌 여기 있는 펜툴 아이콘을 클릭해 줄게요. 자, 그리고 곧바로 마스크 패스의 토글 애니메이션 키를 눌러서 키프레임을 활성화해주고 다시 마스크 제목 부분을 누른 다음에, 자, 여기 프로그램 모니터 패널에서 앵커 포인트를 여기 뭄바이 앞쪽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그리고 시작한 곳을 다시 눌러서 이렇게 도형을 따로 만들어 줄게요.
마스크는 요 부분만 보여라 라는 약속이니까 당연히 지금 만들어둔 나머지 경로가 안 보이겠죠. 자, 이제 이펙트 컨트롤 패널을 다시 클릭하고 시프트 방향키를 통해 한 번, 두 번, 세 번 총 15프레임 이동한 뒤 자, 여기 앞쪽에 있는 앵커 포인트 두 개만 드래그해서 이렇게 선택을 해줄게요. 그리고 클릭 드래그해서 자,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만 경로가 보이게끔 드래그해서 마스크 영역을 확장시키고 자, 이제 재생을 한번 해볼게요. 재생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마스크가 영역이 확장되면서 마치 지도가 경로 따라 그려지는 것처럼 애니메이션이 걸리게 되는 거랍니다. 자, 이 방법을 계속 반복할 건데요. 다시 이펙트 컨트롤 패널로 돌아가 자, 여기 있는 요 아이콘을 눌러 마지막 키프레임으로 타임 인디케이터를 위치시켜 줄게요. 그리고 시프트 방향키로 한 번, 두 번, 세 번 다시 15프레임 이동한 뒤 마찬가지로 앞쪽에 있는 앵커 포인트 두 개를 선택하고 클릭 드래그해서 다음 경로까지 마스크 영역을 확장시켜주면 되긴 한데 자, 지금 보시다시피 이게 상황에 따라 이전에 있던 요 경로가 가려질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럴 때는 여러분 패스 위에다가 이렇게 마우스 커서를 올려두면 플러스 모양 아이콘으로 바뀌게 돼요. 이때 클릭해서 이렇게 고정되는 앵커 포인트 두 개를 심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 경로의 방향을 생각해서 여기 앞쪽 앵커 포인트 하나만 선택해서 이렇게 라인을 맞춰준 다음 마찬가지로 앞쪽 앵커를 다 선택하고 그리고 적당히 마스크 영역을 이렇게 확장시켜주면 돼요. 자, 그럼 재생을 해보면 뒤쪽에 고정시킨 앵커 덕분에 뒤쪽 부분은 움직이지 않고 편하게 마스크 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는 거랍니다. 중요한 건 처음 15프레임 구간까지 요 정도 길이의 경로가 보여졌다면 다음 프레임에 자 다음 15프레임의 경로도 비슷한 길이가 보여져야 이게 속도가 맞게 돼요. 만약 재생을 해봤는데 속도 차이가 너무 심하다 싶으면 여기 있는 키프레임 간격을 좁게 또는 넓게 조절하거나 또는 경로가 보여지는 이 마스크 영역을 조절하면 돼요. 그런데 저는 키프레임 간격은 15프레임으로 계속 고정시키고 마스크 영역을 조절해서 속도를 맞추도록 할게요. 15프레임 이동하고 고정되는 앵커 포인트를 두 개 찍어주고 자, 그리고 앞쪽 앵커 포인트 두 개를 잡은 다음에 자, 적당한 간격만큼 마스크 영역을 확장시킨 다음 재생해서 속도 확인 자, 이렇게 계속 반복하면 돼요. 제가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경로 따라 그려지는 키프레임 작업은 다 끝났어요. 그런데 경로만 나타나면 뭔가 모르게 좀 심심해 보이니까 이제 타임라인 빈 곳을 클릭해 모든 클립 선택을 해제하고 여기 있는 렉탱글 툴을 꾹 눌러서 엘립스 툴을 선택해 줄게요. 자, 그리고 클릭 시프트 키를 누른 채 이렇게 드래그해서 적당한 크기의 원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펼쳐가지고 이번엔 삘에도 흰색을 적용하고 쇄도우도 이렇게 적용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위치를 잡아야 되는데 셀렉션 툴을 선택하고 요거 잡으려고 하면 선택이 잘 안 될 수 있거든요. 이럴 때는 화면 비율을 크게 확대시켜서 작업을 하시거나 또는 이펙트 컨트롤 패널에서 여기 보이는 포지션 값을 이동시켜서 이렇게 그냥 위치를 잡아 주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위치까지 딱 잡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클립의 위치는 부상 경로가 딱 끝나는 요 지점 있죠. 요 지점에 이렇게 맞춰주고 재생을 해보면 경로가 가다가 이렇게 띡 하고 생기잖아요. 여기 보면 이렇게 띡 하고 생기는데 이것도 뭔가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간단히 여기에다가 컨트롤 D를 눌러 크로스 디졸브를 적용시켜 줄게요. 뒤쪽 디졸브는 선택해서 딜리트 키를 눌러서 지워버리고 그리고 재생을 해보면 쭉 가다가 이런 식으로 디졸브 효과도 적용돼서 자연스럽게 쓱 하고 나타난답니다. 여기에 또 뭔가 느낌을 주고 싶다면 마지막 목적지에 다다를 때 화면을 한번 확대시켜 보세요.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작업한 클립을 다 선택해서 마우스 우클릭 여기 있는 네스트를 통해 이런 식으로 그룹화 시켜 주시고요. 자, 그리고 끝나는 지점을 찾아볼게요. 자, 이쯤에서 쓱 하고 이게 올라오기 시작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인디케이터 바를 여기 위치시켜 두고 해당 네스트 클립에다가 포지션과 스케일의 키프레임을 모두 다 넣어 줄게요. 그리고 뒤쪽으로 살짝 이동해서 다시 디폴트 값을 넣어준 다음에 다시 앞쪽 클립에 키프레임에다가 여기에다가 확대도 좀 시키고
그리고 쭉 가서 화면이 잘리지 않는 구간까지만 가서 적당히 한 주 정도 하면 되겠네. 그쵸? 이렇게 포지션 값도 주는 거예요. 자, 그럼 처음부터 재생해 보면 쭉 가다가 마지막엔 슝 하고 확대도 된답니다. 강좌가 길어진 김에 오늘의 꿀팁도 알려드릴게요. 혹시나 나는 경유지에 한번더 멈추고 싶어요 한다면, 자, 네스트된 클립을 더블클릭해서 시퀀스 안쪽으로 이동해 보세요. 그리고 예를 들어 뭐 라오스에서 한번 멈추고 싶잖아요. 자, 그러면 인디케이터 바를 이렇게 이동시키다가 라오스까지 경로가 되는 한 요쯤에다가 인디케이터 바를 정지시켜 줄게요. 자, 그리고 경로가 들어간 클립을 선택하고 여기에다가 디폴트 키프레임을 하나 추가해 줍니다. 그리고 요 친구는 클릭해서 선택이 잘안 되면 플러스 눌러서 확대시키면 돼요. 요 친구는 선택해서 컨트롤 C 복사를 시켜두고, 그리고 여기 앞쪽에 있던 키프레임 있죠? 요 친구는 잠깐 이렇게 밀어두도록 할게요. 그리고 정지시키고 싶은 구간만큼 인디케이터 바를 위치시켜주고, 다시 복사했던 디폴트 키프레임을 컨트롤 V로 붙여 넣어주면 돼요. 그리고 요 친구들은 다시 앞으로 이렇게 붙여줘야겠죠. 자, 그러면 이 친구 의미가 어떻게 되냐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라오스까지 경로가 쭉 이어지다가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라오스에서 잠깐 멈추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부산으로 쭉 가게 되는, 요렇게 애니메이션이 멈추고 다시 쭉 가고 요런 식으로 되는 거랍니다. 요 길이를 조절함으로써 멈추고 싶은 구간을 더 오랫동안 요렇게 지속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경유지도 얼마든지 추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만 하면 심심하니까 경유지에도 아이콘을 하나 추가해주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은 이펙트를 사용하지 않고 마스크, 그것도 펜 툴만 사용해서 경로도 그리고 마스크도 그려서 지도 위 경로 따라 그려지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봤네요. 사실상 외부에서 가져온 소스라곤 지도 이미지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프리미어 프로의 기본 기능만 잘 활용해도 이렇게 나름 퀄리티 있는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멋지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프리미어 프로 강좌에서 또 만날게요. 안녕! 아, 맞다! 구독! Again. 떠나가는 사람을 잡지 마라. Alright, 이 노래의 주인공은 바바.